자,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무슨 날이 다가오죠? 추석! 맞아요, 추석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추석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네. 어, 은지씨, 뭐가 생각나요? 송편! 송편?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석 맞이해서 송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찜기 없이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힌 반죽, 깨, 참기름, 숟가락, 꾸미기틀을 준비해주세요. 1단계 반죽공 만들기. 오늘 이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송편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반죽을 잠깐 여기서 꿀팁. 손에 참기름 적당량 발라주시면은 어때요? 잘 떼지죠? 네. 떼어낸 반죽을 동글동글 굴려 반죽공을 만들어주세요. 모두 다 함께 동글동글. 2단계 깨집 만들기. 후인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줄 거예요. 반죽공을 꾹 눌러 깨를 넣어줄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3단계 깨넣기. 이 구멍에다가 우리는 깨를 넣어줄 거예요. 깨집에 깨를 꼭꼭 넣어주세요. 깨 넣고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죠? 깨 꼭꼭 숨어라 해야 된다죠? 네, 자, 우리 꼭꼭 숨어라 해서 어? 짠! 어때요? 와, 송편 금방 만들었죠? 다 함께 송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동글동글 반죽공을 만들고 깨도 쏙쏙 넣어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미기틀을 사용해서 예쁘게 꾸며주었답니다. 우리가 만든 송편 한번 구경해볼까요? 알록달록 맛있는 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성인 자립준비반과 함께한 송편 만들기 어떠셨나요? 올 추석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